부산 브리핑입니다. 부산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취약계층 대응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서구 아미동 독거노인 가구 등을 직접 방문해 한파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부산시는 긴급복지 연료비를 4만 원 인상해 1인 가구 기준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도 3만 원 올려 한 곳당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올해 보건복지부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200세대의 보일러 교체를 도울 예정입니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세계 8위 해운 기업인 HMM의 북항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청장은 HMM은 부산항과 신항을 모항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선사로 성장한 만큼 부산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HMM 타워 건설이나 부산을 상징하는 돔구장 건설 등 구체적인 기여 방안도 제시하며 북항으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HMM 본사가 북항으로 이전하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진단과 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19에 문의하면 가장 가까운 코로나 진단과 검사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부산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수학문학관이 KRI 한국기록원과 미국 세계기록위원회로부터 수학 단일 주제 최대 규모 건축물 인증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3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박형중 부산시장, KRI 한국기록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수학문학관 세계기록인증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부산수학문학관은 2022년 개관 이후 관람객 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해진 날씨 많이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지난 6일 이상기온 때문에 부산에서는 우박이 내렸었죠. 그러다 주말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가면서 잠깐 따뜻한 겨울을 기대했던 것도 잠시 연이어 이어지는 영하 기온으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했는데요. 이번 겨울 북극발 한파에 서울시는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뚝 떨어진 기온에 놀라셨을 텐데 한파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브리핑이었습니다.